알리처럼 알리에서 또 뭘 시켰을까나? 이거는 구매한 모든 게 5,000원 이하 제품들이야. 몇 개야? 총 10개. 10개에 29,000원. 딱 한 개 5,000원 넘는 게 있어. 제일 비싼 건 6,300원짜리야. 오, 비싼데. 오케이. 먼저. 이 요상한 물건은 무엇인고? 짠. 이거는 범용 실리콘 클립 펜 냄비 여과기 유출 방지 파스타 냄비 여과기 식품 등급 과일 소쿠리 파스타 과일 야채용이라는 제품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야. 오! 우와. 꿀템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끓였어? 물을 빼내야 돼. 짜파게티나. 아이씨. 레알이잖아. 개꿀템. 이거 봐. 이거는 원가 16,912원. 근데 1,793원에 샀어. 1,800원에 이 정도면. 다음. 짠. 와, 싸구리. 이거는 휴대용 충전식 COB 강한빛 손전등 밝은 가정용 LED 램프 배터리 내장 전원 디스플레이 포함 30W. 너무 서글서글하다. 서글틱하다. 오! 우와! 이거는? 아, 어떡해. 아, 죽인다. 대박이야. 이렇게만 캠핑 등으로 사용 가능한. 이렇게 세우기도 가능이야. 충전도 하는 거야? 충전식이야. 오, 대박이다. 이거는 가격이 원가 22,747원이라고 돼 있는데 4,497원. 괜찮다. 5,000원 이하. 다음. 안에 박스. 아. 와, 이게 뭐야? 아. 어. 이거는 냄비 받침인데. 접이식 냄비 받침이거든. 휴대용인데? 아. 이렇게 하고 냄비. 이거는 한 500원 정도 하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나는 100원. 100원. 원가가 8,400원이래. 아... 1,800원. 아, 이거 약간 충격적인데? 다음. 다음. 오, 크다! 짠. 이거는 군용 가방. 군용 배낭 여행 가방 야외 스포츠 등반 사냥 낚시 하이킹 육군 3P팩 가방. 일단 두께가 상당해. 이거 봐. 우와. 앞주머니. 아니 여기 뭐가 이렇게 많대. 이렇게 조만한. 여기. 뭐 이거 되게 활용도가 높은데? 우와. 계속 늘어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돼. 여기는 메인. 우와. 4,400원. 말이 돼? 4,400원 말이 돼? 4,400원은 좀 말이 안 된다. 땅. 가방 하나 더 갑니다. 가방?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머니. 주머니. 그리고 뒷주머니가 또 있어. 요. 이렇게. 요. 여기도. 요. 무전기. 요, 좀 괜찮아졌어. 디자인. 이거의 가격은 1,800원. 냄비 받침이랑 같은 가격이야. 아, 진짜.
한가지다. 어. 포트리 다 있어. 뛰어. 화려해. 이건 또 1800원. 괜찮지? 좋은 거다. 아니 동시에 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더 넣었어. 어쨌든 만족. 만족. 어. 하나 둘 셋. 콩나리 엄청. 너무 먹은 거. 정확한지 한번 봐야 어. 되니까 안 정확하면 이제 갖다가 던질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비율을 해봅시다. 만족해요. 성공. 잘했어요. 우와, 안 싸구래. 이오팁도 이렇게. 무선 시각 실리콘 귀이기 안전한 내시경 OMP 카메라 귀지 제거기 야광 거미경 3.9mm 귀 청소도구. 우와. 우와. 지금 이거 비추는 거야? 우와. 이렇게 계속 빼내면 되는 거야? 아 들어. 이거 가격, 이거 가격이 중요해. 6,300원. 이거 사세요 여러분. 이거 사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최고의 선택이다. 우와. 네 개. 오 이거 고속 충전인 거 마음에 든다. 이거는 1,800원. 믿을 수 없는 가격. 마지막. 오잉. 이렇게? 오. 짠. 이건 뭐죠? 전동 후추 그라인더입니다. 무려 전동이에요 전동. 이거? 안 해도 돼. 돌리는 거 안 해도 돼. 가격은요? 3,600원. 36,000원 아니고? 3,600원. 좋다 진짜. 예쁘고 성공. 예쁘고 다 성공. 우와. 잘 샀다. 아 진짜 애용 해야겠다. 뭐. 다이소 가지 말자 우리. 안 가. 성공. 저희는 지금 코지남 고향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지남 고향까지 2시간 걸리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막히네요. 주말에 나오면 이게 문제네. 쫙 뚫리는 비행장으로 써도 되겠네. 스키 점프대 어때? 스키 점프대. 반갑구만. 반갑구만. 빨리 가고 싶어서? 오랜만이네. 몇 달 만이야? 반갑습니다. 집에 내려다 주고. 그래서 아빠가 사이에 뭘 할 수 없어서. 보시나죠. 먹겠습니다. 방순의 집도 있어. 아 왜 이렇게 집이 많아? 뭐가 방순의 오토바이 동호회. 아슈. 하나 둘 셋.
그렇고 여기 소금장은 없나 보다. 소금장을 뿌리고 고춧가루 인터넷에 광고해 봤나? 이거 찍으니까 양말도 먹어야 되는데 고생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약하네. 조심히 가고 조심히 가고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그래 강아리 아프지 말고 잘 있어. 갈게요. 전화할게요. 지금 저희가 본시까지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 시기쯤에 청첩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청첩장 샘플을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보자기 카드, 하나는 바른 손 카드. 여기서 각각 샘플을 10가지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청첩장을 골라볼 거예요. 우와 이거 반칙이잖아. 이거는 반칙이야. 보자기 카드라서 보자기에 넣어 보냈어. 볼록볼록 튀어나와. 별론 거 미리 빼자. 그러자. 이거 별로. 이거는 픽이고, 이거는 별론 거 위에. 어. 근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우와. 우와. 생긋생긋해. 맞아. 오. 똑같고. 오, 이거 예쁘다. 특이해. 이게 이렇게 거꾸로 이어졌어. 내일이. 오케이. 이거는 제주 느낌. 이거 별로. 예뻐. 예쁘긴 한데. 예쁘긴 한데. 우리 결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어. 약간 보테니컬 해야 될 것 같아. 어 맞네. 직접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 오케이. 오 이런 러스트다. 그리고 너무 봄에 하는 결혼 같아. 아, 안에가 너무 예뻐. 예쁘다. 아, 아쉽지만. 겨울이었으면. 귀여워. 약간. 약간 별로. 별로. 그러니까. 오. 깔끔. 얘네 보고 보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 어. 느낌. 이거 괜찮아. 이쁘다 이거. 픽. 이거는 깔끔이. 레스토랑 초대장 같은 느낌. 깔끔한 거 별로. 우와. 신나봐. 우와. 신부측 신랑측인가 봐. 너무 좋은데? 우와. 이거 괜찮다. 이거 무조건 할 거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픽. 픽. 하나, 둘, 셋, 넷. 오. 다 비슷해. 얘가 딱 눈에 안 띄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우와 집이 됐어 갑자기. 이거 리얼? 오 이쁜 에픽. 우와. 이것도 픽. 픽. 네. 약간 닭종이 느낌.
나는 별로. 나도. 특이하긴 한데. 우와. 고급지다 이거. 계속? 우와. 이렇게. 오. 진주. 깔끔해. 누아 같아. 안, 깔끔. 안픽. 안픽. 실링 왁스로. 깔끔. 안픽. 안픽. 멋지네. 땡. 오. 아 이게 진짜 진주였으면 아니면 아예 없었으면. 안픽. 안픽. 오. 컷. 야 너 이거 이렇게 꺼내서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요거 안픽. 안픽. 깔끔해 일단 빛. 오케이. 10번. 너무 이쁜데? 10번 빛. 우와. 우와. 빛. 아 여기는 컨셉이 다 달라서 지금. 그치. 와 너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뭘 받고 싶어요?